전날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싣고 이제 정말 우주로 갔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만에 드디어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3차만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현재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이 열렸다라는 업계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민간이 주도해서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누리호와 관련돼서도 보게 된다면은 75톤급의 액체 엔진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차 발사 때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제작과 발사 그리고 총괄까지 지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차에 이미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4차와 관련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도 이 위성 서비스 밸류체인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위성 제작과 발사 수송, 그리고 위성 서비스와 우주 개발 탐사에 이르는 중장기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누리호 발사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는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장 출발 이후에 주가 변동성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 재건주들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우크라 재건주들이었습니다. 이 SY와 L바이오텍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같은 이유로 상한가를 함께 진입을 했는데요. 우크라 현지 기업인 유로 인베스트 홀딩스와 재건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SY의 소식이 공시로 전해졌고요. 웰바이오텍은 유로 인베스트 홀딩스와 현재 JV를 설립한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SY 그리고 웰바이오텍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공장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규모가 1,200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지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미 움직임이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지만 시간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왔던 만큼 개장 이후에 관련주들의 움직임 다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BGF 관련주들의 소식입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 그룹이 반도체 소재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인 KNW 그리고 그 자회사인 플루 올인 코리아를 인수하겠다라는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BGF는 오는 8월 25일부터 KNW의 주식 390만 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규모로 치면 500억 원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지분율이 56.7%가 되기 때문에 단번에 최대 주주 자리까지 등극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BGF는 첨단 소재 사업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이겠다라는 목표치를 보여줬는데요. 플루오른 코리아의 핵심 제품을 살펴보게 된다면 반도체 초미세 공정 내 식각과 세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순도 F2 가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좋은 것은 오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가스라는 게 업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플루오른 코리아는 고난도 기술력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현재 높은 사업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이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 회사는 배터리를, 그리고 편의점 회사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사업 다각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해당 행보들이 좋은 시너지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상황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준 종목입니다. 삼성제약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젬벡스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GB1001이라는 치료제의 국내 판권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판권을 가지고 옴으로써 임상시험이나 품목 허가 그리고 제조와 판매 등까지도 국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추드릴리부터 10년 정도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출발 이후의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